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한상일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총 2회에 걸쳐서 후기 하이데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될 거예요.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후기 하이데거의 그 사상을 잘 이해를 하려면 도대체 어느 시기부터가 후기인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전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이데거 전공자들이 다 이제 쓰는 말인데 그 하이데거의 사상이 그 1729년, 30년을 전후로 해서 한번 바뀌었다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 하이데거의 주저, 이 존재와 시간이 1927년에 출판이 되었으니까, 그 책이 출판되고 나서 한 2, 3년 뒤에 일어난 그 하이데거 사상의 변화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 하이데거가 1889년생이에요. 이 1889년도에 하이데거 말고도 역사 속에 굵직하게 이름을 남긴 두 사람이 더 태어났는데 그 20세기에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비트겐슈타인이 1889년도에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철학자는 아니지만 아돌프 히틀러가 1889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데거 사상의 전회는 하이데거가 40을 막 넘겼을 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나이로 따지면. 그 전회란 1930년 혹은 1929년에서 1938년 사이 하이데거가 수행한 존재론의 방향 전환을 지칭하는 말이다. 존재와 시간의 기초 존재론으로부터 존재사, 존재 역사란 뜻이에요. 존재사로의 전환. 전회 이후 하이데거의 철학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선험초월론적 해석의 지평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물음을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존재 자체의 타른패와 은폐의 역동적 관계가 하이데거 철학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 자, 이런 설명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를 하려면 이 선험초월론이라고 하는 말이 뭘 뜻하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기 존재의 의미에 대한 선험초월론적 해석의 지평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물음,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죠? 저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후설의 현상학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후설의 현상학.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을 후설에게 바쳤죠. 후설에게 바쳤고, 존재와 시간 선언을 보면, 자기의 존재론의 방법론적 기초는, 현상학이다. 라고 이제 분명히, 설명을 해요. 선언에서.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하이데거 전공자들 가운데서는, 하이데거 본인은 현상학이 존재론의 방법론적 토대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본질적으로 현상학과 이질적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공자들이 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꽤 있어요. 그리고 하이데거 제자라고 할 만한 그런 사상가들 가운데 가다머가 가장 유명한 20세기 가장 주요한, 중요한 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잖아요, 가다머가. 가다머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하이데거 철학에서, 하이데거 존재론에서 이 현상학은 이질적이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 그 가다머가 남긴 그 유명한 주장에 따르면, 사실 그 제가 복음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복음대학에서 발간하는 딜타의 연구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딜타의 포르슝이라고 하는 잡지가. 그 잡지에서 한번 이 하이데거의 사상하고 이 현상학과의 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논문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수록이 된 적이 있는데, 가다머도 거기에 투고를 해서 자기 논문을 게재를 했어요. 근데 그 논문에 의하면 이런 식의 하이데거가 원래 그 1915년에 교수작용 논문을 둔스스코트스의 의미론과 범주론에 관한 교수작용 논문을 출판을 하는데 발표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프라이부르크 가서 당시 프라이부르크에서 교수생활을 하고 있었던 후손하고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근데 가다머 같은 사람의 그 주장에 따르면 그때 이미 하이데거는 자기의 철학이 후설의 철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러한 견해에 동의해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그 현상학은 후설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 현상학은 철학 일반을 뜻하는 말입니다. 철학 일반을. 근데 다만 그 근대 이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철학의 현상학적 본질이 후서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부각이 되었다고 하이데거는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쨌거나 저도 이제 그런 주장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 초기 프라이부르크 시절에 하이데거가 그 한편으로는 후설하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후설의 조교로 일을 하면서 현상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 나가기는 해요. 근데 그때 이미 하이데거는 후설의 현상학과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교수 자리가 하나 이제 나오는데 그 1915년에 교수 자격 논문을 발표한 하이데거가 1927년 그 시점까지 단 한 권의 책도 출판한 적이 없어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근데 당시 하이데거는 이미 독일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의 숨은 황제로 평이 나 있었다고 해요. 젊은 철학도들 사이에. 그러니까 아직 정교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식으로 따지면 시간 강사나 마찬가지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독일의 그 젊은 철학도들 사이에서는 독일 철학의 새로운 황제로 하이데거가 대단한 그 위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건 학생들 사이에서의 이야기고 아카데믹한 사회에서 보면 그리고 당시 이제 그 정교수 자리는 교수 자리는 이제 그 정부 기관의 그 허락을 받아야 그렇죠? 누군가를 이렇게 채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정부 기관 관료들의 관점에서 보면 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교수 자격 논문 하나 출판한 다음에 10년이 훨씬 지나는 시간 동안 단 한 권의 출판물도 없는 그런 인물이니까. 그래서 이 하이데거가 그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받기 위해서 부랴부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가다머 같은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해요. 부랴부랴. 근데 이 하이데거가 교수가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후설이에요. 후설에 추천서도 필요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이제 그 하이데거는 자기의 철학이 후설하고 본질적으로 이질적이다라고 하는 걸 이미 잘 자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후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현상학적인 그런 관점들을 많이 반영하는 것처럼 그때까지 그 현상학과 관련해서 자기가 작업했던 것들을 부랴부랴 끌어모아가지고 뚝딱하고 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다머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하이데거의 주저라고 알고 있는 존재와 시간이라 뭐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걸 이제 출판을 했는데 이제 어쨌거나 그 시기 후설의 환심을 사야만 하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하이데거 관점에서는 더 이상 이제 후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야. 가다머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설하고 아주 무관하게 후설 현상학하고 아주 무관하게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고 난 다음에는 새롭게 자기 철학을 다시 전개를 해나갔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이 전회 이후에 벌어진 하이데거 사상에서 나타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다머가 비록 위대한 철학자이긴 하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다머의 철학 자체는 제가 매우 좋아해요. 싫어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의 사상 변화 과정에 대한 하이데거 철학의 이 전의 의미에 관한 이 가다머의 그런 주장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하이데거가 현상학을 후설 현상학 이상의 개념으로 이해한 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20세기 철학에서 현상학과 관련 철학의 현상학적 본질에 관해서 가장 예리하게 가장 심오하게 파헤친 사람은 후설이라고 하는 생각 또한 하이데거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상학적 관점에서 후설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을 하이데거가 젊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긴 했지만 후설을 무시하고 뭐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선언초월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트랜스센덴탈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국 철학에서도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만 하는지를 놓고 트랜스센덴탈이라고 하는 말을 놓고 이 철학자들 사이에 아주 해묵은 논쟁이 오늘날에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트랜스센덴탈이라고 하는 말을 선엄초월론이라고 번역을 했죠. 선엄초월론적이라고. 이 선엄초월론, 트랜스센덴탈이라고 하는 말이 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체험하고 또 인식하게 돼요. 그죠?
제가 한번